오늘은 2024년 9월 24일 오늘 소개할 내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Azure RTOS 물론 이제 STM32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읽어야 할 문서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Azure RTOS 에서 사용하는 STM32 쪽에서 작성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은 STM32 Sroad X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Azure RTOS 사용할 때 조금 알아야 될 여러 그 Azure RTOS 컨셉들, 용어들 관련 문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은 방법은 유튜브 상에서 Azure RTOS 관련 ST 회사에서 만든 MOOC 쪽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한 화면, 요게 지금 MOOC Azure RTOS 워크숍 세 번째 워크숍 순서가 세 번째 순서인데 거기에 Thread X 관련이죠. 여기 내용 중에 여기 지금 ThreadX Sheet라고 하는 요 HTTPS RRISTM GitHub.io STM ThreadX 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요쪽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시어리 중에서 다섯 번째 메모리 풀 쪽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Azure RTOS 그다음에 STM32 쪽에서 Azure RTOS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소개된 이론, 여기에 시어리, 워크숍, 뭐 이그잼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Theory 쪽에 Add ThreadX, Add TraceX, ThreadX Basic, 그다음에 ThreadX Memory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메모리 풀을 읽는 과정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쭉다 읽어서 Thread, Semaphore, Mutex, Queue, Event, Flag, Timer까지 읽고 그 다음에 워크숍 쪽 파트도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Example들 뭐 내용이 좀 차이가 있으려나 보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내용을 읽으면은 굉장히 ThreadX 관련 컨셉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Azure ThreadX를 STM에서 어떻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했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나마 이제 강좌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요 워크숍에서는 ThreadX뿐만이 아니고 워크숍 세 번째 끝나고 나면은 뭐또 뒷부분에 FileX라든가 USBX라든가 그다음에 NetX 쪽 저는 NetX 쪽에 관심이 좀 있는데 그걸 계속 여기를 워크숍 내용을 숙지하면은 나중에 이 내용이 저 Azure RTOS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코딩할 때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도 읽는 와중이지만 간단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간단한 강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좌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